안녕하세요. 2019년 2월 26일 디브리핑의 문호준입니다. DVIP 1기에 참여 중인 코스모체인이 삼성전자 갤럭시 S10 D앱으로 들어간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찬수님 블로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김찬수님은 현재 DVIP 1기 코스모체인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코스미를 비롯 총 34개의 D앱이 탑재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을 코스모체인 송원 대표님께서 카카오톡 방에서 공유해 주셨는데요. 토큰과 D앱이 모두 탑재되는 프로젝트는 코스미가 유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엔진, 월렛, 코스모체인이 보이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것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다니 대단합니다. 엔진코인은 블록체인 게임 및 게임 아이템 개발 통합 플랫폼이자 암호화폐입니다. 엔진 플랫폼을 활용한 모든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 통화 가치를 보증하며 엔진 플랫폼을 통해 구성되는 블록체인 아이템들은 모두 ERC-1155 기반입니다. ERC-1155는 엔진사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비텍 라돔스키가 제안한 새로운 이더리움 토큰 표준입니다. 현재 바이낸스와 빗썸, 업비트 등 대부분의 대형 거래소들에 상장되어 있으며 전일 하루 최대 207%까지의 상승을 보였다가 지금은 상승폭을 다소 줄인 상황입니다. 코스모체인은 블록체인 기반 뷰티 정보 공유 및 소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코스미 활동을 통해 암호화폐 코즘을 얻는 블록체인 기반 D앱을 서비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모체인은 상대적으로 마이너 거래소들에 상장되어 있으며, 그중 CP닥스의 거래량이 가장 많습니다. 거래소 영향 때문인지 엔진코인보다는 상승폭이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좋은 점은 엔진코인처럼 윗꼬리를 달고 떨어지지 않고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 정도 이슈에 기존 홀더들의 매도가 나오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며, 빅 이슈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4일에서 5일 전보다 적다는 것이 두 번째 원인으로 보입니다. 거래량이 적은 건 마이너 거래소의 특징으로 보이며, 기존 홀더들의 매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며 안정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1.56%, 이더리움이 1.32%, 리플이 8.39% 등 대체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중 리플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리플 상장 소식이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코인베이스에 아직 리플이 상장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증권업 허가를 받기 위해 보수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해 왔기 때문인데, 지난해 말 코인베이스는 리플, 이오스, 스텔라 등 30여 개의 새로운 암호화폐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해 세간의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증권업 허가가 어느 정도 확정돼서일까요? 아니면 거래량 감소로 수익이 악화돼서일까요? 혹은 증권업 허가가 필요 없어진 걸까요? 어찌됐건 리플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진 코인도 코인베이스에 상장되면 큰 상승을 보이는 만큼 그외 코인들에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갤럭시 S10에 탑재된 코스모체인과 엔진코인, 그리고 리플의 상승 원인과 코인베이스에 상장할 코인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 2월 26일 디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